오늘 새벽에 마감된 뉴욕 증시는 우크라이나 우려에도 불구하고 FOMC 의사력 발표에 안도하면서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0.16% 하락한 반면에 S&P 지수는 0.09% 강보 합세를 보였고 나스닥 지수는 0.11% 약보 합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문가들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여수지점에 임학정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임학정 차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투자증권 여수이자 임학정 차장입니다. 네, 자, 오늘 어떤 종목 공략하시나요? 네, 오늘은 그 파트론을 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적 면에서 그 계절적인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잘 나왔고요. 그 원인은 그 카메라 조기 양산분이 반영됐고 웨어러블 심박 센서 매출 확대 효과가 주요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포인트로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전장 부품과 센서 매출 확대가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전장 부품 관련된 매출은 작년 한 600억 정도, 올해는 한 1,100억 정도로 확대될 전망이고요. 기 확보 수주 잔고 그리고 주요 고객사 안에서의 경쟁 구도가 완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시 향후 5년간 가시성 높은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서 같은 경우는 기존 스마트폰용 지문 인식 센서에 더해 웨어러블용 심박 센서, 온도 센서 등 라인업이 다양해지고 있고 최근 전사 수익성이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고 추가적으로 그 카메라 모듈의 사용처가 다변화되어감에 따라 향후 지속적인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전장용 카메라 수요 증가 그리고 메타버스 기기, MR 헤드셋, AR 글래스 등 시장의 본격 확대는 카메라 모듈 시장의 구조적인 성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또한 파트론은 그 폴더블 폰형 카메라의 공급 증가 그리고 지문 인식 및 심박 센서 등 센서류 그리고 라우터 웨어러블 기기양 매출 확대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목표가는 14,000원, 선절가는 11,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장 부품 매출 확대가 기대되고 있는 파트론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14,000원, 그리고 선절가 11,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어제 우리 증시는 강력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어떨까요? 네, 일단 어제 같은 경우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군대를 철군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에 일단 강하게 상승이 나왔고요. 오후에 그 중국 물가 지표가 지난달 발표를 하회하는 등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돼서 실질적으로 2,729포인트에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끝난 그 FOMC 의사력을 볼 때 3월 FOMC에서 연준이 공격적인 통화 정책을 단행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는 그 발표를 했기 때문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견고한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시총 상위 대형주 위주로 그 매수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